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8월 21일 토요일이 됐네요. 신축일입니다. 소날이죠. 소는 소인데 흰소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예, 흰소는 이제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 잘 맞습니다. 오늘 흰옷 입으시고요. 숫자는 4자, 9자로 쓰시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소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진날, 그죠? 그다음에 뭐 당날, 예, 이런 날또 뱀날 태어난 사람하고 잘 맞겠죠. 외면적으로는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정화와 을무, 그니까, 을은 안 맞죠? 그죠?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정축이랑 안 맞고, 을이라고는 안 맞죠?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을축이라고는, 예, 을신충이라 그랬죠? 신정충이라 해서 서로 전쟁이 된다 그럽니다. 이분들은 약사, 의사, 연구원, 군인, 경찰, 검찰이 좋고요. 예, 건강은 폐기관지, 비염, 관절, 신경통이 잘 옵니다. 주의하세요. 자, 오늘 또 띠멸 운세 들어가 봅니다. 자, 소날이죠. 소날에 쥐띠 보겠습니다. 자, 자합초갑토가 되는데요. 봅시다. 아이고, 오늘 뭔가 사랑이 좀 만나긴 만났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꼴보기 싫다 그러네요. 이런 날은 조금 쉬어 가세요. 자, 소띠 봅니다. 소띠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그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다 되는데 연애만 안 된다고 그러네요. 연애만. 자, 범띠 볼까요? 탕화살이죠. 탕화살. 야, 뭐 이별하고 좀 외로웠는데 갑자기 돈 있는 상남자가 나타나 버려 가지고 기분을 확 살려 줄 뻔해요. 전화 이복이 된다 그럽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뭡니까? 좀 이별이 됐네. 그죠? 그 차에 있는가 봅니다. 남자가. 그래서 꿀꿀한 그런 애 되고요.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하는 날이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만사가 모든 게 형통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날은 뭔가 뜻밖의 아니, 뜻밖의 또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좋은 소식이 나라도 사축합금이죠. 사회축 금국이 돼서 좋은 소식이 나라고 연애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건강이 좋아집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아이고, 최고의 카드가 떴네요. 그래서 굉장히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고 상남자가 나타나고 사업이 되고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전화 이복이 됩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뭐시가 중미충이죠. 아이고, 뭐시 오늘 이별이 좀 되는 날이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답니다. 오늘 막걸리 한잔 하세요. 그러나 사업이나 금전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연애만 깨어집니다. 자, 봅시다. 원숭이 봅시다. 원숭이띠. 아, 오늘 좀 외롭게 보이네요. 뭔가 소개를 받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좀 꿀꿀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하세요. 자, 사유축 금고. 자, 닭띠 봅니다. 닭띠는 오늘 연하의 남자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업이 되고 만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최고예요. 오늘 돈이 듬뿍 들어온다 그러네요.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횡재수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복권 한 줄은 사보세요. 예,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요. 예, 해자축 수극이죠. 그래서 방합이 이루어져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데 이사도 되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띠님들은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예, 되십시오.